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수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것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첫째는 범죄요. 두 번째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듯이 우리는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잊어버릴까 봐 벌벌 떨게 되고 돈을 많이 번 재벌들은 그 돈을 잊어버릴까 봐 벌벌 떨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예를 가진 사람도 그 명예를 잊어버릴까 봐 뭐 한번 밝혀지면 계속 줄줄이 나오니까 줄줄이 소세지처럼 괜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두려워서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진 것, 아브라함의 최고의 재산이 아내잖아요. 참 내 성경 읽을 때마다 야 65세가 됐는데 그렇게 아리따웠을까? 물론 지금 65세하고는 다르죠. 지금 65세보다는 훨씬 한 30대 초반 정도로 봐야 되겠죠. 나이로 보면 정말 아리따웠던가 봐요.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잊어버릴까 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벗 아브라함아, 요즘 번역 나 못 봤는데 아마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이면서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은 제가 절대 아닙니다. 영어로 don't worry잖아요. 두려워 말라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저 마지막 성화의 단계, 영광의 단계까지 갈 테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체고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의 수준에까지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또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잃어버릴까 봐 걱정했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없다고. 후손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자기가 목적한 생각한 그 하나를 갖지 못하면 또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 얘를 내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리고시에이션 했겠죠.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이 이름이니까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첫째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오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이가 하면 75세에 떠났으니까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롯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족장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제외하고 엘리에셀을 정말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자녀들을 낳았고 부모가 살아있고 있는 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책임 못 질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활하든 저렇게 생활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어도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것도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하지 않고 살아가도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은 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느냐 하면은 첫째는 방패예요. 방패.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길에 환난과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수많은 약속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 보고 늘 그러죠. 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함께 걱정하고 그러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다고요.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두 번의 큰 일을 당하잖아요. 12장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20장에 가면 그랄에 가서 아내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의 집을 초토화시키려고 했고 그랄 왕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사형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돌려주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방패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방패도 되시니까 정말로 돈 머리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장에 보면요. 롯하고 조카 롯하고 분가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통 큽니다. 누가 봐도 롯이 택한 그 땅이 좋아 보이거든요. 거기는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다. 그럴 정도로 좋은 땅이 있었다고. 그럼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얼른 아닙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은 저는 큰아버지 덕에 이렇게 지금 거부가 됐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하세요. 이래야 사람이지. 얼씨구나 하고 그냥 소돔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아마 그때도 좀 아브라함의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네 눈으로 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큰 기업이 되신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삭도 축복하시고 야곱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아마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있을 동안은 아마 덜 고생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지키고 상급이 되어 주셔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그 후손들이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알지만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시니까 그 상급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그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후사가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했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협상합니다.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이제는 그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례도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롯은 킥아웃 시켰고 이 엘리에셀이 그래도 참 듬직했던가 봐요. 아브라함의 만족
마음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식으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사탄이 옆에서 속삭거리는 거예요. 야 이제 너 틀렸어 틀렸어. 사라는 끝났어. 그러니까 아내 둘이 아담하와가 쿵짝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아내 둘이 쿵짝이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쿵짝이 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뒤로 하갈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99세에 나타납니다. 99세에.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 오늘날 그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세계가 시끄러운 거예요. 기독교계도 시끄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왜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해놨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완성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 말라고 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어렵고 힘드냐 후손이 없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느냐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느냐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믿고 한생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